저희가 작년부터 그 제품 바이럴 광고를 찍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악을 제작을 해서 이 음악의 믹싱을 해서 뭐 안무라든지 뮤비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작업입니다. 동요송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우리 예쁜 이제 유나 모델님과 대표님과 함께 촬영을 시작한 지 두세 시간 됐는데 분위기가 후끈후끈합니다. 제가 이번이 바스템 광고 세 번째 촬영인데 매회마다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대표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는 개그맨이신 줄 알았어요. 맞으시죠? 예, 제가 촬영을 하러 온 건지 개그 콘서트를 보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. 저도 기회가 된다면 바스템과 계속 함께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저희보다 끼가 많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짱인 것 같아요, 진짜. 저는 사실 광고 초미부터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의 진정성이거든요. 물론 뭐 음악을 테마로 이슈화 시키는 것도 좋긴 한데 노래를 통해서 흥얼거리게 되고 그 흥얼거리는 노래가 제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제품이 사실 저희 브랜드를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제품에 대한 홍보보다는 사실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위생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 개념으로 해서 잘 될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위생에 되게 예민해지고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할 이 시기에 색깔 있는 알록달록한 샤워줄로 함께 바스템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시도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스템 짱!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 호흡 왜 이렇게 잘 맞지? 호흡 이렇게 있었나요? 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.